X가 0보다 클 때는 식이 좀 고정이 돼 있죠. 프라임 X는 그래서 0하고 2가 될때 극점일 거고 F0는 5고요. F의 2는 1이 되는 형태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일단 오른쪽은 뭐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5에서 극점되고 내려와서 2,1을 지나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 되고, 얘가 5가 되고 여기는 2, 여기는 1 이런 느낌으로. 왼쪽이 이차함수입니다. 실수 t에 대해서 fx 그림이랑 t가 만나는 점의 개수 gt가 불연속 점이 두 개가 되는 그런 그림은, 이거 선거 가지고 교점이 달라지는 형태니까 여기랑 여기가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되려 그러면 이차함수가, 한 가지 케이스는 여기서 5까지 딱 떨어지는 이런 이차함수, 그러니까 대칭축 꼭지점이 양수일 경우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이차함수가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얘는 여기에서 한번, 5에서 한번, 불연속점 두 개는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또한 가지 경우는 이거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죠. 이렇게 가서 얘 올라가 버리면 여기랑 5랑 1이랑 이세 군데 생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여기 5가 정확하게 y절편이 되는 요런 느낌으로 이래 된다면, 여기 1에서 5에서 두 번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첫 번째의 경우는 식 먼저 적고, 왼쪽 fx는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3의 a제곱. 완전제곱식에서 대칭축이 a인가 알수 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y절편이 f0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f0는 저기다 0 대입하면 4분의 a제곱 2의 제곱. 얘가 1이 되는 AB의 순서쌍이, 요거 1 되는 경우, 뿔마 2랑, 음수 A, A가 양수니까 2만 되겠네요. 2랑 0이랑, 또는 0, 1, 0,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순서쌍은 2, 0이랑 0, 1이랑 0, 마이너스 1, 3개가 될 거고, A가 음수 1일 때는 꼭지점 y 좌표가 1 되고 y 절편 5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f0가 4분의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5가 되고, fa가 꼭지점 y 좌표니까 이거 바로 쓰면 되죠. 마이너스 4분의 3의 a 제곱 b의 제곱은 1이 되고, 요거 연립해 보면 a 제곱이 4고 b 제곱이 4가 되는 요 형태가 가능해요. 근데 a가 음수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b 순서쌍은 마이너스 2에 2랑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랑 요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다섯 개가 가능하다.